프라임뉴스 위클리 교육은 확 바뀐 SAT를 쉽게 풀어드리는 닥터양 교육센터 제공입니다. 15주 동안 위클리 교육은 명문대라는 목표 속에 자녀가 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왔습니다. SAT의 효율적 준비, 대학 선택, SA 작성, 평소 습관 등 어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개월에 걸친 교육 섹션에서는 부모님에게 바라는 근본적인 자녀 교육의 정립을 강조해왔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위한 어떤 지름길, 어떤 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많이 찾으시게 되더라고요. 바쁘시니까. 바쁘시고 형편이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래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짚어냈던 부분은 역시 자녀 본인이 없는 대학 준비의 허구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주관적 가르침, 자녀의 개성 억제, 그리고 자녀가 느끼지 못하는 목표 등이 존재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기대와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게 돼 있잖아요. 내가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원하고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만 그 목표가 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는 결국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학생의 주관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주관이 거기 포함되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클리 교육에서 그동안 다뤄왔던 사항들은 모두 자녀 본인이 가진 진정성을 우선해왔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키워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물을 향한 최선의 도전을 권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라는 데는 개인을 때 특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주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대학에서도 학생을 바라볼 때 얘가 얼마나 특별한 점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다 보면 동양 사람들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께서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지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명문대를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명문대에 마치 내가 들어갈 것 같은 삶을 사시고 계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대학, 명문대학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어깨도 무거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만을 모색하기보다는 크고 멀리 바라보는 시각이 부모님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조언입니다. 이상 위클리 교육을 마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